지금 한반도는 변혁의 한 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지난 10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100년 전에는 잠자는 2천만 동포가 있었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8,500만 동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난 자각의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 자신이 자신으로서의 삶, 스스로 자기 운명을 만들어가겠다는 자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 36년간 우리는 처절한 피와 눈물이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어서 74년간 친일 반민족 권력에 맞서 고난을 뚫고 찬란한 민주화 투쟁의 꽃을 활짝 피워 세계를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민족 공동체의 눈물 겪고 아름다운 자정 능력으로 인류 문명사에 소중한 자산을 보탰습니다. 한국의 단단한 성장, 한국 내의 친일 반민족 정권이 몰락,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움트는 새로운 평화 기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초조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제 보복으로 한국 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 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경제 보복에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한 발짝도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으십시오. 우리 국민은 정부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큰 오판을 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심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족 특유의 DNA, 신속한 상황 판단과 추진력, 그리고 선진 과학기술이 탁월한 변형 능력은 단시일 내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첨단 과학기술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간 심화되어 온 대일 경제 예속의 사슬을 끊어낼 계기가 되고, 한때 조선을 강점했던 그 제국의 향수에 아직도 갇혀있는 일본의 시대착오적 환상을 깨부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분단 극복에 기여하는 나라만이 우리 우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긴장이 상징해놓은 한반도에 연둣빛 평화의 새싹을 돋아내게 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서 보지 못했던 강한 평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분단 극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존중해주는 진정한 우방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지난 세기 강제징용, 일본군 속노예, 약탈, 살인 등 잔혹한 식민지배,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을 일본만 은폐하고 일본만 부인하고 일본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남과 북을 이간시키는 데만 시종 일관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향후 6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테이블에서 일본을 배제해야 합니다. 외세에 의해 그어진 분단이선 그 분단이 우리 민족 모순이 핵심입니다. 우리 민족 8,500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새겨있는 절규, 민족신 신동엽의 시, 껍데기는 갈아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기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우리 운명을 외세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평화와 생명의 이정표를 찾는 시기입니다. 통일은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남과 북의 양심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의 진운을 갈아먹는 낡은 이념의 상흔을 씻어내고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여 위대하고 찬란한 자주 통일 국가를 완성시킵시다. 남북 통일의 상승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인적 자원, 지하 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 독일 통일과는 판이합니다. 인류 문명사에 없는 눈부시게 빛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단기간에 세계 최부강국가의 대리에 합류하게 되고 동일 한국이 세계 IT 산업의 허브가 될 것이며 한반도가 세계 번영의 중심축이 되는 것, 이것이 동일 한국의 운명입니다. 민족의 바탕한 광활한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대륙을 향한 광개토대왕의 웅운한 꿈, 해양을 향한 장복의 질적지상으로 젊은 세대가 당당하고 호쾌하게 세계 무대를 누빌 수 있는 최선진 평화 강국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